오늘은 있잖아요. 네, 교수님. 돼지의 왕 들어봤어요? 네. 보니까 학폭하고 관련된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방송하면서 그동안 수차 저 그냥 떠들어댔던 그런 내용들이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함축돼 있더라고요. 네, 축약돼 있죠. 학교 다닐 때 학폭의 피해자가 느꼈을 어떤 그 절망. 야, 방경매. 내 발로 태어나니까 존나 돼지 새끼 같다. 고통은 당한 공격하는 아이들로부터 당했지만 공격당하는 거를 아무도 구제해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그 좌절감. 어서 자리가 앉아. 이런 게 한꺼번에 엉켜 있다가 성인이 돼서도 이제 그 트라우마 속에서 일정한 지위를 찾아가고 복수로 나선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섬뜩한 얘기이기도 해요. 경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경찰이 나오더라고요. 경찰 나온 친구. 예. 네. 네. 네, 그때 같이 학폭을 당한 친구인가요? 당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응해가지고 좀 버텼던 친구죠. 그렇죠. 그 친구. 그렇죠. 예, 예, 예. 어? 예. 적당히. 그 정종석이라는 예. 그 경위. 친구가 광수대 경위. 네. 그런데 서울 경찰청 광수대 이제 수사관으로 나오더라고. 경위 경위급으로. 다들 다크웹에서 눈들 떼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전면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저는 솔직히 약간 좀 투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두 번을 봤어요, 사실은. 방금 주신 거 두 번을 봤는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제 삶인 것 같은 거예요. 투영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피해자, 많이 이입될 수도 입이 있어요. 입이 너무 돼가지고 드라마 처음에는 그냥 분석하려고 보다가 내 편까지 보는데 막 이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내 경우까지 네, 막 고기랑 유사한 거 당한 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 얘기를 하는데 대학 다닐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진짜 많이 내가 잘 알잖아. 네, 진짜 많이 맞아가지고 그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당연하지. 네, 근데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하거든요. 참 웃음이 나오는 게 학폭이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개인이 소수가 막 내몰려고 공격을 당했다면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냐. 저 그렇게 생각해 봤던 얘기죠. 죽어!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앞에 부분 보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뭐가 생각났어요? 이제 일견 학폭 관련된 걸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사건하면서 다루는 거. 삐뚤어지고 어긋난 아이들의 가정 환경 상태로 우리가 좀 역류해서 보면 늘 저 군림하는 부모가 있었죠. 이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의 교육은 돈만 주면 땡. 너네가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던 열심히 벌어서 너 풍족하게 학비 대주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시켜. 장경래! 근데 너 왜 그 제대로 적응 못해? 사내 새끼가 왜 그래? 이러면서 마구 쪼는 부모. 그 요게 그 유사하게 그 닮아 있더라고요. 하느님, 제발 우리 아빠 좀 죽게 해주세요. 이게요. 예. 아이들이 가장 절망하는 순간은요.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그걸 목격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아무도 안 드네. 내가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를 제3자 선생님이건 주변에 있는 어른에게는 알렸을 때 그들도 어쩌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려주지 않고 힘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을 때 그 느끼는 절망감. 네. 돌력을 어떻게 참아. 그 학폭을 한 애들이 또 공부 좀 하고 좀 잘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거기서 주도를 하잖아요. 1학년 때 너희 반 성적이 제일 좋았더구나. 그때도 반장이 너였고. 평판만 좋으면 네가 교실에다 똥을 싸놔도
사람들이 널 칭찬하게 될 거야. 자기가 아이들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다 통제 지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밑에 있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이죠. 공부는 어느 정도 좀 하고 아이들 좀 때릴 수도 있는 아이들을 자기 입장에서 편익적으로 사용하는 모습. 근데 나 자기가 교장되고 나서는 교장이니까 완전히 온화해야 되잖아요. 다 까먹는 또 편익, 자기 편리한 망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 선생님도 보여주니까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이 계속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인격자라고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비춰지는, 네. 비춰지는 사람의 순간순간의 광기를 경험해 본 사람은 네. 세상 사는 거 무서워져요. 저는 정말 저 사람은 네. 저분은 네. 아, 빛이 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네, 네. 그분으로부터 어느 순간 그 순간 언뜻 비치는 그 어떤 그 광기 같은 걸 봤거든요. 아.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예, 어떤 행위를 한 거를 그 돌려돌려서 알게 됐을 때 그 그 철퇴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충격 많이 받았어요.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온화하고 어떤 절대자적인 느낌을 가진 분의 어떤 그 순간순간의 어떤 거. 어떻게 보면 계략이고 그렇죠.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무서운 거죠. 훨씬 무서운 거. 네. 이 황경민 학생이 이제 결국은 연살인범으로 진화하는 과정인데 네. 황경민이가 느꼈던 최고의 어떤 절망감의 극치는 네. 선생님 같은 분들이에요. 최석기 교장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좌절 상태에서 아마 그 희망을 포기하고 저 청소년 시절을 보낸 거죠. 자살놀이 하라고 1학년 때 해봤잖아. 너 제대로 해라. 그래야 병하고 홍콩 간다. 그게 이제 골마가지고 복수로 발현되는데 섬찟하더라고요. 네. 왜? 결국 그렇게 이제 살아온 사람이 인고의 세월이죠. 이제 택시회사를 사가지고 신석운수를 중학교 때 그 교명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전초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석운수? 아, 신석운수 대표님이시네. 그때부터 이제 아직까지 머릿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트라우마 보복 이제 개념이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가는 이거 무섭더라고요. 한편 보면 완벽한 이제 그 연살인범이 시작되는 거, 살인범죄가 시작되는 거지. 아유, 안녕하세요. 전 여기 관리소장 박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서 강진화경입니다. 예, 근데 무슨 일로 오셨죠? 신석운수 대표 황경민 씨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거기 또 이제 택시회사의 그 상무님인가 그 임원이 옆에서 조력자로 나오잖아요.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원자가 네. 있으면 자기 입장에서는 추적을 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자 하는 판타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회사로 경찰이 찾아왔었습니다. 종석이도 같이 왔었나요? 네. 옷은 귀찮더라도 자주 갈아입으셔야 CCTV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CCTV가 얼굴 식별까지는 못합니다. 의상에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 그럴게요. 그리고 또 느낀 건 뭐냐면 그 이제 그때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지나서 만난 거잖아요. 만났는데 얼굴 잘 못 알아봐. 네, 못 알아보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런 표현도 되지만 그 당시도 걔 모모였는데 그치 근무양 그 꼴이고 더 심하게 된 경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 이 새끼 왜 말을 안 듣지?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그냥 애들 때 그러냐고 한번 가서 보려고 했더니 가자마자 갔더니 그게 더 나쁜 놈으로 돼 있으니까 이놈 응징해야 된다는 응징의 정당성을 찾는 거야. 정당성이 15년 만에 20년 만에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덧붙일 게 있어요. 예. 그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그놈을 혼내주려고 이를테면 갔는데 그놈이 딱 자기를 공격하는 저 사람한테 공포를 느끼고 있다가 공격하던 사람이 정체를 딱 밝히니까 그래 신석중학교 2학년 5반 황경민 순식간에 또 착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내가 강한 사람이었고 내 앞에서 꼼짝 못하던 놈이 앞에 있는 거야. 공격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또 금방 네가 감히 이제 나한테 그렇죠. 학교 시절에 내 어떻게 보면 밥인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나타나고 불밖에 없는 공간이 되니까 자기가 망각했던 가해자로서의 그 신분이 다시 드러나잖아요. 그 악마성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지 않냐. 물론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 드라마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이렇게 뭐 범죄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 나도 저런 과정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었고 피해자도 될 수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건지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봤어요. 요즘. 거기서 제가 느낀 게 가해자의 망각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반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나. 사진 부분은 정말 잘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망각은 망각이 진짜 내가 두드려 패고 내가 혼내놓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 행위를 해놓고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 거기서 애들 상상이잖아 다 그러고 놀잖아 그때 장난이었잖아 우리 다 그러고 살았잖아 이러면서 그 피해자한테 얘기하잖아 어떤 면에서 뭐 죽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웃기잖아요 그게 예, 물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이 연쇄살인범이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쓰면 교수님 저는 편익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써요 제가 학술 논문 발표할 때 편익적 자기 이익에 편승해서 지멋대로 가해자가 망각을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게 좀 반성 좀 하는 드라마인 느낌도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가해를 옛날에 했는데 까먹었다면 이 드라마 좀 보고 정신 좀 차려라. 너한테 피해본 애들 있거든. 이런 거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가해자 망각이 선택적 망각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즉, 지가 착한 일 한 거나 뭐 남한테 바르게 살게 보이는 거는 또 까먹고 나쁜 짓 한 것도 까먹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자기가 잘한 것들은 자꾸 이제 막 자기 부각시켜서 네. 그걸로 이제 자기 사회적 지위를 올리면서 잘했어요. 역시 소문대로 명이시네요. 반대로 남한테 어둠의 세계를 부여했잖아요. 트라우마를 감사합니다. PTSD를 만들어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까먹고 살잖아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아, 쟤들 진짜 티크 장난 아니다. 어? 진짜 20년 전 일 가지고도 내 사람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냐? 어? 그게 이렇게 큰 죄야? 내가 뭐 죽을 죄 졌어? 너 내가 지금까지 죽어가는 사람 살려온 게 몇 명이나 되는지 아니? 어? 너 다쳐 제대로 걸렸어. 살고 싶은 내 말 들어. 이제 수사가 앞으로 진지네요? 흥미진진해요? 네. 하여튼 자기 친구가 수사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잡으러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황경민이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꼭 시그니처 놓잖아요. 예. 써놓잖아. 네. 종서가 너도 나랑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같이 피해본 그 어떤 피해자 부류인데 나는 지금 개시했으니까 너도 나하고 같이 해. 함께 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경찰대 뭐 선배 여경 네. 강력 수사관이 또 하나 강진아 수사관 네. 죽은 안장이를 빼면 32명이요. 그럼 다들 움직입시다. 이 저 정종석 수사관하고 강진환 수사관이 선후배가 합동 수사하는 그런 아마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범죄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선정될 사람이 누군지가 범행 대상이 될지 그것도 또 한편 생각하면 어쨌든 이 지금 주인공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틀어진다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말든 간에 잘 나가던 의사 된 그 친구가 암암리에 오른팔로 두고 있던 주먹질하는 친구 네. 응징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킨 모범생인 것처럼 하면서 못된 짓한 그 임시반장했던 네. 그 친구 의사된 친구 거기 네. 둘은 분명해요. 네. 그건 분명히 저 피해 입을 것 같고 교장 그 당시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아마 그 응징의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도 내가 찾으려고 애만 있었어요. 학교에서 뭐 기어가라고 그러니까 기어갈 때 뒤에서 빨리 가면서 엉덩이 걷어차는 부안에 동안 아이들 그부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선정이 될까? 내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봤어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더라고. 넌 나 엉덩이 찼으니까 너도 다음번이야. 이거 알려주고 싶더라니까. 네. 끝까지 다 보셔야겠네. 이거 끝까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봐야죠.
드라마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 이게 범죄학이나 범죄심리학 연구자로서 처음에 드라마를 접근을 했다가 보는 과정에서 일반 시청자로 돌변한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에 대해 보통 교수님 우리 쪽은 이쪽 범죄물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자꾸 분석적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분석적으로 아, 저게 말이 돼? 막 이러고 하잖아요. 솔직히 집에서도 애들하고 애기 엄마들하고 저기 애기 엄마하고 저기 뭐야 같이 안 봐요 범죄물 같은 거. 왜 그러면 저 때문에 재미가 없어진대요. 보다가 야 저기 말이 돼 그러면 딸이요. 어머 아빠 아유, 왜 이래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도 그래서 아 왕따예요 범죄물 우리 집도 아이고 저 뭐가 보려고 그러다가 들어가서 안방 가서 따로 보라고 저, 제가 쫓겨나요 저 쫓겨나요 맨날 네. 맞아요 나도 이거는 그래. 같이 볼 수 있는 드라마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황경민이가 얼마나 슬기롭게 피해 댕기고 그거를 또 이 정종석과 그 강진아 형사가 어떤 그 이 방법을 통해서 찾아댕기면서 저 이 살해당하는 걸 막거나 검거하는지 이 과정이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그 경찰 둘이 스토리텔러 같아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괴물이 된 과정에 대해서 입증해주는 스토리텔러 같고 그리고 이미 범인이 드러나버렸잖아요. 드러나버렸어. 그럼 이게 무슨 범죄물이에요. 범죄물 아니고 저는 범죄물을 빙자한 사회의 어떤 맞아요. 그 틀어버리는 비판 비평물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네, 있는 많아요. 아이들부터 어른들도 마찬가지. 네, 네.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네, 대한 네. 반성 같은 거를 한번 좀 해보라는 개념으로 네, 들리기도 해요. 요거 네, 아주 흥미진진하게 한 12부작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끝까지 다 볼 예정입니다. 네, 우리 사건의 컨셉하고 뭐 예, 저 어울리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오면 한번 쭉 봐주셔도 티빙, 네, 티빙, 네, 티빙. 아 이거 저 스튜디오 드래곤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작품 많이 만들. 거기서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만드는 거네요, 돼지왕. 네. 네. 한번 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민이, 내가 잡아야 돼.